여러분, 오늘 이제 다락 대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채소. 라면은 이승기가 잘 그립니다. 평소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라면에 자주 훈련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먹겠습니다. 재범이형 선우 중에 꼬치를 먹는 것도 좀 자신이 있고요. 중량을 들으니까 선우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이의 고기 좀 먹느라 아파가지고 응원 잘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. 8개 건물 재단. 아. 거의 다 왔어요. 라면 좀 드세요. 맛있다. 와우. 오, 진짜 맛있어. 그래, 맛있게 먹어, 태용아. 진짜 맛있다. 라면 좀. 내면 다 달콤한 친구라서 정말 정말 빠르게 일을 했고요. 그치. 맞아. 맞아요. 근데 청소 말고 딱 특별히 한 게 경민이 얼음 얼려놓은 거 말고 없고. 그리고 짐도 갖다 주고. 어? 저기 상장이? 상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축하를 통해서 최고의 동거를 뽑은 그 사람들을. 우리 한 달 동안 네. 연수원 생활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들. 와. 아, 시간 정말 빠르게 갔고 정말 재밌었습니다. 다들 많이 친해지고 엄청 좋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최고의 연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 플리핑 파이팅!